이원석 씨의 사연입니다. 때는 2004년 저는 25세 늦은 나이에 공대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같은 과에 저랑 동갑인 친구가 들어왔더라고요. 우린 단짝처럼 늘 붙어 다녔죠. 중간고사 시간이 되자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공학 계산기라는 걸 썼습니다. 처음 사용하면 온오프조차 힘든 기계인지라 전 공부보다 공학 계산기 사용에 중점을 두며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험 당일 제 친구가 깜빡하고 계산기를 집에 놓고 온 것이었어요. 다들 시험이라 과해서 계산기를 빌리기는 어렵고 그래도 빌려야 한다며 시험 15분을 남겨두고 친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시험 시간. 교수님 바로 뒤에 제 친구가 숨을 헐떡거리며 자리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공학용 계산기를 못 빌리고 아쉬운 대로 매점에서 일반 계산기를 빌려온 거예요. 마침 계산기로 하는 것보다 공식에 수를 대입하면 풀리는 게 많은 과목이었기에 괜찮다 싶어서 시험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 1번 문제를 다 풀어갈 때쯤 어디에선가 징징지 징지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친구를 보는 순간 친구 계산기에서 영수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딸린 거를 갖고 왔어요. 친구가 계산기에 수를 넣고 엔터를 누를 때마다 징징징 징 영수증이 출력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는 교수님은 그놈에게 조용히 문제를 푸세요 라고 하셨지만 시험 시간 50분 동안 3, 4분 단위로 징징징징 영수증이 한 그 한 열몇 장 뽑혔겠는데요, 그죠? 영수증 소리가 계속 시험 시간 동안 들렸다는 재미난 사연이었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거. 저는 9만 원이요. 김성수 씨가 보내주신 글인데요. 쿨의 김성수 씨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목, 친구의 고문받는 날. 제 친구가 해준 재밌는 사연입니다. 친구는 ROTC 출신인데 훈련 중에 고문을 참는 훈련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 이런 게 있습니까? ROTC 있나 봐요, 그게? 고문을 참는 건 뭐 그런 다 고문이 참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화생방 이런 것도 뭐 고통을 참는 거니까 그것도. 1대1로 훈련을 받는데 부대 이름, 소속, 침투 이유, 규모 등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아, 잡혀갔는데 참만해는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불지 않는 때, 거. 네. 이런 거. 상대국 아마 북한이겠죠. 고문하는 장교는 계급이 소령인 사관이었습니다. 소위인 제 친구가 의자에 앉고 작은 충격 후에 사관이 물었습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북한군 사투리. 자녀는 잘하는데. 어느 고조 어느 부대 소속은 침투 이유는 몇 명이나 왔네? 모른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날더라도 말할 수 없어. 철모를 한 대 탁 때리면서. 김소희, 난 당신 상관인데 그 반말하면 되겠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 친구는 좀 이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부대 소속은 침투 이유는 고점 몇 명이나 왔네?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역시 철모를 때리면서 김소희, 적군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제 친구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질문이 이어졌고 친구는 고민 끝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오. 나는 모르오. 정말 모르오.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갑자기 사극이 됐네요, 사극이. 네. 아니,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 진짜? 모르오가 제일 진짜, 맞는데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알 것 같소? 사극 톤 잘했네요. 네. 모르겠소이다. 굉장히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수진 씨.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화창한 봄날 시골 농가 중심에 위치한 저희 초등학교는 3교시 음악 시간이었죠. 저희 초등학교는 3교시 음악 시간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초등학교는 3교시가 무조건 그러니까, 음악 시간인가 봐요. 저희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이름이 3교시 음악 시간입니까? 한참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수한 향내가 교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바깥에서 걸음 주는 것 같으니까 창가에 앉은 애들은 창문을 좀 닫아라 하셨죠. 근데 냄새가 가시기는 커녕 더 짙어지는 거예요. 다더니 선생님께서는 복도 쪽 창문을 안 닫아서 냄새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보도 쪽 창문도 다 닫아라. 사방에 바람 통로가 다 막힌 교실은 그야말로 화생방이 따로 없었어요. 반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창 까불거리는 반 친구가 자기 뒷자리에를 가리키면서 선생님 얘 똥 냄새나요! 하고 외쳤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애는 악을 쓰며 똥 안 쌌어요! 진짜예요! 라고 자기는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교실은 아수라장했어요. 그리고 똥 냄새에 멘탈이 나간 그 까불거리는 친구는 자기 주변에 아무나 가리키면서 얘 똥 냄새나요? 난다고 선생님께 일로 바쳤고 그때마다 억울한 아이들은 난 똥 났었어요! 똥 났었어요! 악을 박박 쓰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반 모두가 극도로 예민해진 그때 까불거리는 그 친구 또다시 대각선 방향에 애를 가르치며 선생님 얘한테 똥 냄새가 진동해요! 하고 그 엄한 애를 또 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지적당한 애는 자기가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반 전체는 술렁거렸고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코이라 너 바지 똥 쌌니? 알 수 없는 구일의 침묵. 다시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구일아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니야. 선생님도 저학년 때 한두 번 똥 싸고 그랬어요. 구일아 쌌니 안 쌌니? 선생님의 응답에 구일이는 아무런 대답이 없자 다시 선생님 엄숙한 표정으로 자 모두 눈 감아라. 지금 눈 뜬 사람 있으면 선생님한테 아주 홍군형이 날 줄 알아요. 자 모두 눈 감아 하고 엄포를 놓으시고 구일을 향해 물었습니다. 구일아 선생님 믿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선생님한테만 사실대로 말해봐봐. 눈 감고 귀를 막아야지. 왜 눈을 감어? 아니 저 그 손이 드는지 안 드는지 얘기하려고. 예? 그 구일이만 뜨고 있잖아요. 구일이만. 아니 선생님 대답 들으면 알잖아요. 응 알겠다. 구일아 아무한테도 말할 테니까 선생님한테만 말해봐. 똥 쌌어 안 됐어? 말해봐. 안 쌌어. 말해봐. 아니, 다음에 나와요. 말하기 뭐하면 오른팔을 들도록 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침묵의 시간이 지나가고 담임선생님은 다시 나지막히 말았어요. 여러분 모두 눈 떠요. 구일이가 쌌답니다. 뭐 이런 선생님이 다 있어. 선생님은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고 그 일과 약속해놓고 바로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줬어요. 그치만 하나 당부의 말도 빼놓지 않았죠. 비록 구일이가 똥을 쌌지만 앞으로 구일이한테 똥싸기라고 놀리거나 다른 반 아이들한테 말을 하면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혼날 테니까 이번 사건은 그냥 여기서 똥싼 걸로 덮어두도록 해요. 라는 말로 반 전체를 술렁이게 했던 똥싸기 진범 사건은 종결 지어졌습니다. 30분 뒤 구일이 어머니가 뒷수습을 하기 위해 나타나셨고 선생님께서 선생님께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고는 구일을 데리고 나가시며 야 이놈 자식아 어쩌자고 똥을 싸긴 근데 정말 민망스러워서 진짜 복도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어따가 똥을 싸 이 자식아 구일아 온 학생들이 다 알았겠네요. 구일이가 쌌단다. 아유 재밌네요. 재밌어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막 읽어주시죠. 배터리 가르셨군요. 네네 네. 배터리 가르셨습니다. 잘 나옵니다. 자 김상현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6 복학생으로 학교에서 과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 과대네요. 그렇죠. 얼마 전 학교에서 과대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분은 30대 후반 정도의 젊은 강사셨는데 원래 서울의 큰 은행에 다니던 은행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적성에 맞지 않아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했다면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주 열정적인 강의였습니다. 모두들 강사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담긴 컵의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며 동시에 코브라와 젖소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독을 품은 코브라와 우리에게 우유를 제공해주는 젖소가 있습니다. 코브라는 물을 마시면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죽일 수 있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젖소는 어떨까요? 황송한 박사 같아요. 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젖소는 물을 마시면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우유를 제공해줍니다. 맞는데 황송한 박사? 비슷해요? 핏대를 세우며 말씀하시던 강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같은 공부를 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시원한 우유를 제공하는 젖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왜 웃어? 아니 발음상에 애매해서 그랬어요. 아니 젖 같다잖아요. 이게 이제 강사님이 PD가 난색을 피하네요. 혼자 한 얘기가 아니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똑같은 사람이 되겠느냐? 네? 젖과 같은 사람이 되겠느냐? 예. 강사님의 물음에 모두들 진지한 모습으로 크게 대답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젖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묘해졌지만 아무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진지했으니까. 그렇게 강의가 끝나갈 때쯤 강사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시며 또 한번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 될 겁니까? 시작. 젖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당신들까지 하면 어떻게 해. 이왕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젖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어떤 대답이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강사님께서 크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젖 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제야 모두 박장대소하며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좀 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상당히 유익한 사연이네요. 네. 최혜윤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윤이에요. 친구의 동생은 평소 커다란 생수 물통에 10원짜리를 모아요. 10원을 넣을 때마다 쓰는 장부가 있는데 10원이 만 개가 모이는 것을 꿈꾸며 차곡차곡 5년간 그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뒷글 모아 태살이 나더니 정말 10원짜리가 만 개가 모여 10만 원이 되더군요. 와우. 친구의 동생은 만 개의 10원짜리를 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큰 비닐봉지에 동전을 넣어서 은행으로 갔어요. 평소 5분이면 도착했던 은행을 낑낑거리며 30분 정도를 걸려 겨우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날 비가 와서 우산을 들여야 동전 들고 동전을 넣었던 비닐을 바닥에 내려놓기 쉬기를 반복한 탓에 비닐이 바닥에 쓸려 동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은행 바로 앞에서 찢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쨍쨍쨍쨍 쨍그락 땅그락 동그락 땅그락 빵빵빵빵 하는 소리와 함께 이리저리 굴러다닌 동전들로 은행 앞은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시선은 모두 은행 앞을 향하였고 친구와 그 동생은 정신없이 동전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들이 불쌍해 보였는지 사람들이 몰려들어 동전 줍는 것을 도와주려고 허리를 그으리는데 모두들 만지지 마! 라며 동생이 소리를 쳤어요. 동생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가져갈까 불안한 눈으로 동전을 주었고 허리를 굽히고 있던 사람들 중 한 아주머니가 학생! 아니 우리가 10원을 어디다 쓴다고 그래? 고집 피지 말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빨리 일을 끝내는 게 낫지. 하시며 태연하게 동전을 주워주셨고 동생은 무언의 승낙을 하며 동전 줍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있던 사람들도 함께 동전을 줍기 시작하면서 비오는 날 10원짜리를 줍는 괴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면서 때리는 구정물 샤워를 하면서도 동생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동전을 생각보다 빨리 주울 수 있었고 더 이상 동전이 보이질 않자 동생은 은행 앞에 쪼그려 앉아 동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만다 세봐야죠. 만 개가 맞는지 세봐야죠. 세다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행 경비 아저씨께서는 학생 그 안에 들어가서 기계로 세어보는 게 어때? 라는 당연한 말씀을 하셨고 생각이 짧았던 자신을 탓하며 친구와 동생은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로 세어본 결과 동전은 9,997개였어요. 30원이 사라졌어요. 동생은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아유 내 새끼들. 아유 내 새끼. 아유 내 새끼. 친구의 말로는 그때 그 동생의 꼴이 하수구 귀신처럼 꼴이 많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까 그 경비 아저씨가 동생에게 100원을 주시면서 달래려 했지만 그 동생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는지 100원을 거절하고 은행 밖으로 뛰쳐나가 30원을 찾겠다며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친구는 그런 동생을 버리고 갈까? 버리고 갈까? 아우 저 하수구 괴물을 좀 버리고 갈까? 고민했지만 초인적인 인대로 동생과 함께 바닥에 눕다시피 기어다니며 30원을 찾기 시작했고 몇 분 뒤 여기 있다! 찾았다! 하며 동생이 30원을 번쩍 들더랍니다.
동생은 30원을 들고 당당하게 은행 안에 들어가 10만 원을 통장에 넣었고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은 친구의 동생의 끈기와 집착에 박수를 쳐줬어요. 친구와 그 동생은 지친 몸을 이끌며 집으로 왔고 동생은 다음 날부터 50원짜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금방 모이겠네요. 그런데 제 친구는 지금도 동생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 30원은 경비 아저씨의 돈이었다는 것을요. 경비 아저씨가 30원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떨어뜨렸군요. 그렇죠.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30원이 같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요. 네. 글쓴이 유성영 씨입니다. 네. 유성영. 늙으니까 재밌는 일도 없고 사연은 보내고 싶고 그래서 한번 써봅니다. 뭐라고요? 재밌는 일 늙으니까 뭐 재밌는 일도 없고 사연은 보내고 싶고 그래서 한번 써봅니다. 재미는 없겠네요 별로. 그 옛날 남편과 제가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좀 심한 연상이라 관심은 있었지만 조심하며 내숭을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연상입니다 그러지? 어느 날 그는 저에게 뭔가 고백하려고 애정 표현을 하고 싶었나 봐요. 자기가 날 얼마나 좋아하고 사귀고 싶은지를요. 같이 차에 타고 있는데 누나 남편이 연한 거지 이제. 연하죠 연하. 심하게 연한 거죠. 정말 잘 보이고 싶었나 보다. 왜? 얼마나 좋아하고 사귀고 싶었는지 차에 타고 있는데 누나 저는요 어서 터져. 누나 똥도 먹을 수 있어요. 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확 당황했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자기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나 보다 해서 생각할수록 웃기더군요. 과연 나도 그를 그럴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지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고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후 데이트 중이었어요. 저는 차에 남아있고 그는 그의 아파트 안에서 뭔가 가지러 잠깐 나갔을 때였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장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님 지나치게 원활해서인지 가스가 많이 차는 편이었어요. 저는 그가 없는 동안 갔다 오다가 3분에서 5분쯤 걸릴 거라 생각하고 문을 살짝 열고 실례를 했어요. 정말 전례 없는 엄청난 냄새가 났어요. 냄새 때문에 비명을 지를 뻔했거든요. 근데 그가 갑자기 아파트 입구에서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다릴까 봐 몸을 날려서 빨리 갔다 온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차 안의 공기를 환기시키려고 차 문을 빛의 속도로 여닫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없어질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는 운전석 문을 확 열었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던지 문을 다시 확 닫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심호흡을 확 하고 다시 차에 타더군요. 저는 너무 미안하고 무안해서 부끄러워서 미안해 내가 좀 그랬다. 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차를 타고 동네 몇 바퀴를 돌고 나더니 그가 뭔가를 결심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나 아무래도 못 먹을 것 같아. 사귄지 7년이 다 돼가고 이번 봄에 결혼도 했는데 아직 제 냄새를 적응을 잘 못하네요. 이왕 올린 건데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진짜 당당하게 유성영 씨께서 보내주셨네요. 아 웃긴다. 진짜 웃긴다. 재밌다 재밌다. 저는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10만원이요. 네 저도 10만원이요. 네 10만원입니다. 자, 김기현 씨의 사연입니다. 중3 때 일이에요. 몇 번 얘기하지만 중3 때고 고2 때고 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도로 말하자면 199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힙합 패션이 되게 유행이었죠. 약간만 크게 입는 세미 힙합이 아니라 몸매의 2, 3배 정도는 좋게 되는 크기가 큰 헐렁한 옷일수록 소위 노는 아이들에게 인정받을 때였습니다. 그런 옷을 부모님께서 사주실 리 만무하였기 때문에 저는 문제집 값이며 학교 공과금들을 삥땅 쳐서 힙합 옷을 몰래 구입하곤 했습니다. 그걸 힙합이라고 읽어. 집에서 외출할 때에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가였지만 항상 가방 속에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갈아입을 데프콘이 입어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의 옷을 소지하고 있었죠. 그래도 눈은 내리세요.
그날도 질질 끌리는 힙합 패션으로 온 시내를 휘젓고 다니다가 다시 얌전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화장실 앞에서 아버지가 제 힙합 바지를 들고 서 계시더군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제 가방을 뒤지신 거예요. 너 이게 뭐냐? 바... 여자분이시군요. 이미. 바... 바지인데요. 이게 바지라고? 바지가 맞다면 내 앞에서 한번 입어봐라. 금방 손이라도 올라올 것 같은 아버지 무서운 태도에 저는 키가 팍 죽어 조용히 힙합 바지를 입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인기 폭발이던 그 힙합 바지를 아버지 앞에서 입으니 굉장히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런 저를 빤히 보시던 아버지께서는 손을 내저으셨어요. 아니 아니 그렇게 입지 말고 다리 하나 넣는 곳에 몸을 다 넣어봐. 네? 아버지 네? 왜? 해봐. 얼른 들어가 봐. 바지 다리 하나 들어가는 곳에 네 몸이 다 안 들어가면 이것을 바지로 인정하고 입게 해주겠다. 순간 정신이 바짝 들더군요. 이곳에 제 몸이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집에서 당당히 힙합 바지를 입고 외출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춤을 잡으며 두 다리를 모두 한 곳에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화장한 곳에 제 몸뚱이가 모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치 자루 속에 갇힌 난장이처럼 아버지 앞에서 뻘쭘하게 서 있습니다. 들어갔네? 아, 네. 아, 들어가지네요. 기다려봐라. 나도 옆에 들어가 봐야지. 그러더니 아버지는 제 힙합 바지 나머지 다리 쪽으로 몸을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설마 아버지 체구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인데 설마 들어가시겠어요? 생각했지만 역시 들어가시시더군요. 바지 안에 양쪽 다리에 사이좋게 들어간 부녀는 굉장히 밀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선 채로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말해봐라. 이게 바지냐?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바지가 아니고 침낭이다. 그것도 2인용 알겠냐? 아버지. 잘라서 걸레로 쓰거라. 어?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스킨지진 수준의 바지만을 입어야 했습니다. 유행이 15년이나 앞서간 셈이죠. 온 동네 먼지를 쓸어오던 일명 빗자루 바지였던 그때 힙합 바지. 지금 보니 촌스럽네요. 아셨습니다. 아버지 웃기시네요. 아버지가 딸이 오기 전에 바지 안쪽에 들어가 봤네요. 그랬으니까 네. 한 거예요. 미리 실험을 해본 거야. 근데 굉장히 저는 지혜로운 아버지 같아요. 네. 딸한테 그냥 무작정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 딸이 좀 이해가 가게끔 설득을 하신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죠. 전에 그게 침낭이라고 이해를 시켜줬네요. 딸이 네. 술 먹고 늦게 아버지. 들어오니까 말씀 일일이 안 하시고 삭발하신 아버지처럼요. 삭발을 쫙 하시고 다. 너 다음에 또 늦게 들어오면 이번엔 니네 엄마다. 익명을 요구했고요. 컬투가 망쳐버린 소개팅. 네? 제목이 뭐예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2009년 5월 16일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며 친했던 여자애가 저의 집요함과 물량 공세에 결국 넘어가 자기의 방순이를 소개시켜주기로 한 날입니다. 방순이 뭐야 이게? 아 방에 같이 사는 사람인가 봐요. 그죠? 네? 룸메이트. 미니홈피 사진을 통해 본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사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팩을 달고 살며 틈틈이 그날을 위한 이야기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컬트쇼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 그중에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돌아와요 미스김부터 생식 해바병장 등 그날그날 상황에 부드럽게 꺼낼 수 있도록 20여 가지를 외우고 사전 연습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로서는 할 만큼 했어. 그 전날 설레이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며 새벽에야 잠자리 들고 뛰는 가슴을 안고 카페로 향했고요. 그녀를 보는 순간 아! 그건 사진빨도 조명빨도 아니었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 제 친구와 그 애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떻게 저 둘이 친구일 수가 있단 말인가? 고맙다 친구야. 너는 내가 앞으로 보증도 서주마. 라고 생각을 하며 앉았고 그녀도 우리 집 재산을 한 10배에서 20배쯤 튀겨준 친구의 말 덕분인지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가볍게 생식 체험부터 가볍게 던져보았어요. 마치 제 친구가 가서 겪은 일인 듯. 오우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좋아 쭉 가는 거야. 잠시 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였고 갑자기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이야기 중 하필 화장실로 간다는 친구를 보니 생각난 그 이야기. 저기요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그 애가 머리가 아주 길거든요. 김경호죠, 김경호. 그 가수만큼 긴 거예요. 네, 김경호요. 글쎄 그 제 친구가 한 번은 보니까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다 짚어갖고 물어봤죠. 역시 그녀는 이야기에 흠뻑 몰입돼 있었습니다. 저는 저만 보는 그녀의 눈빛 크, 좋았습니다. 야, 너 머리를 왜 잘랐어? 그랬더니 그 녀석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녀는 잠시 당황하더군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저는 빵 터질 걸 예상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말이죠. 화장실에 갔는데 머리카락에 똥이 묻어갖고 아하하하 그래 잘라버렸대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걸 보았어요. 가서 이야기가 더러웠나? 너무 더러웠나 보다. 에이 잘못 골랐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오더군요. 그 순간 야 기집애야. 오, 제 친구의 따귀를 날리며 야 기집애야 네가 친구야? 다시 너랑 안 놀아? 라면서 울면서 가버렸어요. 야 너 뭐야? 친구는 야 뭐야 너 미쳤어 이게 왜 이래? 라고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그녀의 눈물을 보고 친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가버리고 친구는 도대체 뭔 짓을 했냐며 저에게 따져물었고 저는 그냥 웃겨주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며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의 말 야 이 미친놈아 저 기집애들 머리카락에 똥 묻어서 잘랐던 애야. 아우 짜증나 진짜. 정말 정말 그게 실제로 닿을 줄이야. 이래서 저 미팅 정정 6.6회. 오늘도 진풍명품을 다시 듣게 하고 있지만 이제는 화장실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영원히 포레버. 야. 그러면 김정희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하던 날 봄비가 내렸습니다. 교실로 들어가 새로 만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중학교 입학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출석을 부를 테니까 1년 동안 함께 지낼 친구들 얼굴 이름을 잘 그 기억해 메모리하세요. 담임 선생님 한문 선생님 같아요. 느낌. 1번 정찬호. 네. 김태균. 2번. 네. 3번 최재훈. 네. 그렇게 29번까지 번호와 이름이 쭉 불렸고 드디어 30번에 찾아갔습니다. 30번 서호정. 서호정이란 말에 교실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당시 서호정 시리가 유행할 때라 친구는 호정의 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왜들 니들 웃고 그러니? 호정이란 이름이 웃긴가? 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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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출석 계속 부르겠어요. 31번 원숭이. 그때는 선생님께서도 피식 웃으셨어요. 서호정이 원숭이라. 바로 뒷번호야? 뒷번호 원숭이야? 원숭이. 승이니까 원숭이. 하지만 여기서 원숭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치?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팔계 있는 거 아니야? 32번 여의봉. 여의봉이란 말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됐어요. 아... 그러자 제 앞에 있던 친구가 손을 드니 말하군요. 선생님 제 이름은 여의봉이 아니라 여의봄인데요. 알고 보니 여의도에서 봄이 태어난 아이라는 뜻으로 여의봄이란 아주 예쁜 이름이었는데 출석부 인쇄가 잘못돼서 여의봉으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암튼 호정이, 승이, 의범이는 중학교 졸업 내내 서유기 시스터즈라고 불리며 단짝 아닌 단짝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청곡은 길미의 이름만 들어도. 최인아 씨. 안녕하세요. 최인아요. 인아. 전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가게에선 고객님들 생신 때 불을 뿜어주고 폭탄주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숙련된 남자분들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불을 뽑을 줄 아는 오빠 중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 저희 가게에 이제 불을 뿜을 수 있는 남자는 딱 한 명. 이틀에 한 번은 생일 파티가 있었기에 그 오빠는 혼자 불 뿜느라 힘들었습니다. 혼자 공룡이 됐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오빠도 갑자기 가게에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 불 뿜느라 지쳤는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생일 축하를 해달라는 손님이 나타난 거예요. 불을 안 뿜고 따로 축하해주면 되잖아. 불 뿜는 걸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오는 건가? 알바 경력이 가장 길었던 저는 요즘에도 불구하고 불을 뿜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불을 뿜는 퍼포먼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른 뿜어주세요. 그래 한번 해보자. 저는 불을 뿜을 수 있게 하는 술인 바카디를
오빠 가디 입안에 가득 넣고 이제 만 70도 정도 되는 술이잖아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바카르디에 손을 적셔 불을 붙이고 이제 그 불에 푸하고 다 뿜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고 여자가 불 뿜는 희귀한 장면에 가게 모든 사람이 저를 집중했습니다. 허공에 대고 불을 뿜고 들고 온 쟁반에 있는 폭탄지에 뿜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다 허공에다 불을 뿜는다는 게 조준이 잘못해서 사람들을 향해 뿜어버렸어요. 다들 소리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야 이봐! 불 뿜는 걸 멈춰야 하는데 저는 입에 든 바카디 맛이 역해서 어떻게든 비우고 싶어하고 계속 뿜어댔습니다.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테이블에 앉아서 불을 맞던 사람들은 얼음물을 제 얼굴에다 뿌려버렸어요. 불을 꺼버린 거죠. 불은 멈췄고 저는 입에서 바카디와 침을 질질 흘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소파가 탔고요. 손님의 머리도 탔으며 저는 잘렸습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합시다. 신청곡은 21의 Fire. 아 Fire. 부다 Fire. 재미난 사연이었습니다. 방정석씨. 친구 동생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3 재학생이며 실제 서울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 동생 가명은 수능이 정도로 해두죠. 보통 최상위 학생들의 특별한 공부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있는 것처럼 수능이 역시 매일매일 특별한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컬투쇼를 청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한참 수업을 받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수능이는 교실에서 가장 뒷자리, 가장 코너로 침투하여 고개를 숙이고 형님들 방송을 듣는답니다. 일주일 중 가장 위험한 시간은 수요일, 수학 시간. 수학 선생님은 학교에서 무서움과 인상하느라고 넘버로 통하는 분입니다. 수학 시간 수능이는 형님들 방송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며 실실 웃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잠시 광고하고 그 광고가 끝나고 형님들의 네 여러분의 하는 순간 수학 선생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저기 제일 코너에서 졸고 있는 너 일어나 일어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대뿌리매를 가지고 수능이 쪽으로 걸어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모두들 날 더운데 고생이 많다. 잠도 많이 올 테고 그래서 다도 잠도 깰 겸 이 학생의 노래를 듣는 걸로 매를 대신하겠다. 얘가 노래 부를 동안은 잠은 사람은 스트레칭을 좀 하고 아무튼 지간 너는 별로 매 대신 노래를 부르는 걸로 하겠다. 자 시작! 하는 겁니다. 그때 수능의 머릿속에 맴도는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같이 듣는 그 목소리. 수능이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조강지처가 좋더라. 단열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죽마고 국민연료 단열료. 친구들은 무슨 노래지? 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능이는 노래 자체가 짧은 1절을 임기응변으로 연결하며 조강지처가 좋더라. 조강지처 배신하는 남자들은 배가 망신. 친구들은 역시 오랜 친구들 연료들을 아끼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사들로 무사히 노래를 마쳤어요. 친구들에게는 억지 박수를 받고 선생님에게 잘 불렀다는 칭찬을 받으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수능이의 호출이 있었어요. 수능이는 혹시 이 노래가 라디오 광고 노래인지 아셨을까 하는 마음에 긴장하러 갔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수능에게 수능아 아까 그 노래 제목이 뭐냐? 노래가 좋더라. 아까 네가 부른 노래 너무 좋더라고. 조강지처가 좋 그거 뭐냐?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조강지처가 좋다는 가사에 꽂힌 건 것 같아요. 수능이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아 그게 신인 가수인데요. 아직 데뷔를 안 했습니다. 아무튼 연료라는 가수예요. 제목은 조강지처고요. 라는 말로 무사히 그날 위기를 넘겼답니다. 지금도 듣고 있겠네요. 그 친구는요. 수학 선생님은 지금 그 노래를 배우고 있겠네요. 네. 문상희 씨께서 사연을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컬투 오빠들.
막강 잠꼬대 동생과 이에 맞먹는 한 꿈하는 언니에 대해 쓰렵니다. 동생은 조용히 자다가도 웃고 자 여러분 박수! 그러면서 자다가 박수를 쳐요. 어젯밤에도 일찍 자러 들어간 동생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손을 싹싹 빌면서 자다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어요. 누가 번데기를 먹으라 그랬나요? 이런 게 아닙니까? 다음으로 언니는 오늘도 험한 꿈을 꿨나 봐요. 아침에 어깨를 주무르면서 나오는 언니. 아 정말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 싶다 아 이러는 거예요. 무슨 꿈을 얼마나 험하게 꿨냐고 물었어요. 참고로 언니는 스펙터클하고 어드벤처하고 중노동하는 꿈만 꾸는데 소위 개고생하는 꿈이랍니다. 언니와 아 좀 이런 꿈이 있니? 가족 모두 바다에 놀러가서 수영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바지락도 캐고 근데 열심히 캐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나 혼자 북한에 넘어간 거야. 바지락을 캐다가 북한에 넘어갔어. 계속 앞으로 캐다가 어? 북한이네? 어디? 아무도 없어. 어? 북한이네? 바지락 캐러 너희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아다니는데도 없고 남쪽에서 왔습니까? 어느새 나는 나도 모르게 산에서 돌을 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밤새 돌을 깼어. 아직도 손에 전기가 오는 것 같아. 정말 어깨가 왜 이렇게 결리는지 모르겠어. 바지락을 캐다 북에 넘어갔어. 꿈이 스펙타클하네요 진짜. 다음 날 꿈은 이렇습니다. 언니의 꿈. 꿈에 시골에 갔는데 엄마가 소밥 주고 들어오래. 그래서 축사에 갔다가 문을 여는데 소가 끝이 안 보이게 있는 거야. 축사가 월드컵 경기장 말하는 거야. 거기 소가 꽉 찼다고 생각해봐라. 계속 염을 주고 사려주고 염을 주고 소똥 치우고 염을 주고 사려주고 염을 주고 그래서 문이 북으로 넘어갔어. 다 끝내고 돌아서는데 엄마가 소 점심을 또 주라는 거야. 그래서 또 염을 주고 사려주고 염을 주고 사려주고 이젠 정말 끝났겠지 하고 나오는데 엄마가 야 이제 소 저녁밥 주라. 그래서 또 염을 주고 사려주고 염을 주고 사려주고 밤새 소밥만 줬더니 피곤해. 소들은 건더기를 많이 먹었네요. 또 한 번 이런 꿈도 꿨답니다. 꿈에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 그래서 12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또다시 1층이야. 그래서 다시 12층까지 올라가는데 또 1층이야. 그리고 또 1층?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 아, 밤새 계단만 올랐더니 피곤해. 또 한 번은 본 꿈을 이렇게 많이 꿔. 꿈에 내가 도둑이었나 봐. 경찰한테 쫓기는데 서울까지 계속 뛴 거지. 다리 아프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아 밤새 도망다녔더니 너무 피곤해. 언니의 개고생 꿈 시리즈는 더 많지만 하나같이 완전 고생하는 꿈이라 밤새 모심은 적도 있고요. 밤새 김밥만 말다가 일어난 적이 있고요. 뭐 이딴 식이에요. 잠을 자도 항상 피곤한 우리 언니. 오늘도 다크서클이 치더갑니다. 이현석 씨가 잠자기 좀 고달프시겠어요. 고릴라 게시판에 이런 걸 쓰셨는데 이현석 씨가 이분은 체험 삶의 현장만 보고 자는 거 아니야? 써주셨네요. 그쵸. 바지락 캐다 북으로 넘어갔으니까요. 늘만한 도전. 엄청난 누드 모델입니다. 엄청난 누드 모델.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미대 다닐 때 얘기입니다. 4학년이 되고 첫 수업날 오신 누드 모델님은 남자분이셨어요. 장발의 그분은 아담한 체격에 섬세한 근육을 갖고 계셨어요. 보통 누드 모델들은 거의 인사도 잘 안 하시는데 그분은 학생들 눈을 일일이 마시며 저는 예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예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하면서 명함을 일일이 다 나눠주시더군요. 명한 앞뒷짝에는 각기 다른 포즈의 자신의 반나제 사진이 찍혀 있었고 직함은 행위 예술과 프랑스와 정. 프랑스와. 우와, 프랑스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누드 사진에 날개를 그려놓고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Dreams come true. 이어서 바닥에 담요를 깔더니
아, 이 공간은 좀 좁군요 하면서 저 입으로 뒤로 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슬픈 음악을 틀고 담요 위에 누워 어디선가 액자를 꺼내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며 불붙이지 않은 담배를 피우는 신용을 하며 가슴 아픈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멍하니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무대분들은 음악을 틀고 특정 포즈를 취한 뒤 몇 분간 멈춰있다가 또 움직여 다음 포즈를 취하시는데 이분은 액자를 들고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멍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그리기 시작했어요. 10분 뒤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번엔 좀 더 역동적인 포즈로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군요. 음악은 웅장하게 바뀌었고 드럼 소리가 쿵쿵 들리더니 그분은 뒤돌아서서 가운을 벗어 옆으로 휙 빠르게 던졌어요. 허리에는 아주 가는 살색 가죽끈이 메어져 있더군요. 올루드의 허리끈! 허리끈 끝에는 알록달록한 구슬들이 드러워져 있었고 야릇한 광경에 저희는 경악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춤추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웅장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셨는데 뱅그르르 돌다가 발에 뭐가 걸렸는지 넘어지다가도 벽을 잡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허리 춤을 추셨어요. 허리에 가죽끈이 끈에 달린 구슬 때문에 이리저리 뛰고 들 때마다 탁탁탁 소리가 나고 그분은 껑충껑충 우리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 가운데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이었습니다. 그는 양손을 주먹을 쥐고 저희들을 향해 빨간 레이저 광선을 막 쏘는 거예요. 펄펄펄 뻘거보고 춤추면서 저희는 그날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모델로 교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조석가에 나오는 그분을 조석가에서 나오는 그분을 뵐 수가 있었는데 저희한테 뭔가 섭섭하시는지 마주치면 째려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은 봉고차를 모시면서 트렁크 뒤에 꽃바구니나 각종 의상들이 잔뜩 꺼내시곤 하셨는데 늘 준비를 많이 해오시는 것 같았어요. 조석과에는 그분의 역동성에 잘 맞았나 봐요. 저희는 한국학과였거든요. 조석과에 많이 가나 봐요. 프랑스와 정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싫었던 게 아니라 단지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당신의 열정을 늘 기억할게요. Dreams come true. 박빙인데요. 야, 말하는 엄마 엄청난 누드 모델 프랑스와 정. 프랑스와 정 현재 1위입니다. 프랑스와 정 1위로 올라갑니다. 프랑스와 정. 갑니다. 두 번째 도전은 여자가 하겠다. 내 이름은 김신혜. 엄청 오지랖 넓은 친구의 사연입니다. 저희 과에는 엄청 오지랖이 넓은 친구가 있죠. 사람들은 그녀를 오지라고 부릅니다. 오지야! 야 오지야! 그녀의 일화 중 몇 개를 말해보자면 저희 학교 앞에 떡볶이집이 있는데 우리의 오지가 매우 좋아하는 단골집이죠. 그런데 이 집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속상하게 느낀 오지는 문제점을 파헤쳐서 아주머니를 대박나게 해드리겠다면서 그 집의 문제점을 밀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을 알아본 다음 가격 조정과 간판 교체 등 뭐 학생이 뭘 이런 거래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아서 아주머니께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을 했대요. 물론 수락되진 않았고요. 또 한 번은 오지랑 스파게티를 먹으러 갔을 때 일입니다. 오지는 까르보나라, 저는 치킨 도리아를 시켰는데 먹어보니 까르보나라가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던 중 옆 테이블에 커플이 왔고 커플 중 남자가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까르보나라를 먹겠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의 오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커플에게 아 저기요 까르보나라 맛 없으니까 다른 거 시켜요. 아니 저는 까르보나라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요. 후회한다니까 내 말을 들어요. 옷가게에 가서도 어떤 여자 손님이 옷을 사는데 그 손님 피부가 좀 까만 편이었는데 매장 언니가 노란색 가디건을 권하더라고요. 그때 우리의 오지 아 저기요 그쪽은 까매서 노란 거 안 받는 것 같아요. 손님은 기분이 이상해 나가버렸고 매장 언니는 오지에게 욕을 해버렸어요. 헐 이 분위기 어쩔 건가요. 또 한 분은 저희 과 후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지는 그 후배랑 말 한마디 안 해본 거의 모르는 사이였죠. 그런데 저녁에 문자에서 어디야? 물어보니 우리의 오지 나 지금 영천의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일해. 네 일손이 모자랄까봐 자진해서 자기 언니랑 동생까지 데려갔대요.
자기는 그렇다. 이거 동생은 뭐냐? 왜 따라가오길? 언니도 따라가는 언니도 웃긴다. 잘 모르는 애 장례식집에. 오진의 집에서 그 장례식장은 부산의 끝과 끝인데요. 그러다 또 한 번 대박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지가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3일 동안 안 오고 연락도 안 되는 겁니다. 모두들 오지를 걱정했죠. 3일 만에 오지가 학교에 왔고 오지한테 어디 갔다 왔냐고 했더니 세상에 옆집 아줌마 개주가 날랐대. 그 개주 잡으려고 춘천 갔다 왔어. 야 진짜 오지랖이지. 여기는 부산인데요 춘천을 갔다 온 거예요. 오지는 옆집 아주머니가 개똥을 떼먹혔다고 속상해하시자 오지랖을 발동하여 아, 당장 잡으러 같이 가요 할머니. 나댄 거예요. 개주를 춘천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 아줌마랑 같이 춘천까지 다녀온 겁니다. 무려 3일 동안요. 오지의 롤모델은 테레사 수녀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 살고 싶다는 오지. 오지야 좀 작작하지 그러니. 내가 이겼다. 이겼어 이겼다고.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